왔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인사라고 좀 손바닥에 종기들이 났나? 다시 한 번. 아이고, 배산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참. 원래 그래도 뭐, 이제 참, 난 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어른들, 형님, 누님들만 딱 보면은 좀 기운이 살아요. 그리고 누님하고 형님들은 이정표 기를 좀 뺏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 또 봉오는 무슨 봉오리도 나만 나오지. 아, 뭐 봉오리가 막하고 죽어가서 그래도 만들어라네. 다시 한 번. 그랬습니까? 네. 박수 세 번 한번 치고 있어. 시작. 진, 진, 진. 우리 여섯 번 치는 분들 계시네. 이게 좀 정신이 흐려진 거예요. 박수 다섯 번 시작. 5, 6, 7. 그래요. 어제 청춘국장에서 또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우리가 한 20명 되신가요? 아, 예, 예. 아, 왜 여기요, 여기요, 왜 반말이야?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니나노 차차차 쪽 보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요즘에. 그게 바뀌었어 좀. 채널 시간대가. 자, 오늘 뭐 청춘국장은 그냥 이렇게 너무 1, 2층이 다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오늘 그래도 많이 오셨네. 그래도. 그죠? 네. 여름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60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사랑은 늦었다라 박건 선배님이 부렸죠. 그죠? 사랑은 참 좋은. 근데 요즘 사람은 어떻게 만났다가 또 지겠죠. 또 좋았다가 잠시도 바로 또 지겠죠. 좀 세대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사랑이라는 건 지 마음대로 자기가 할 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사랑은 깨졌다는 거 악단에 맞춰서 쫙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 이 시절에 또 생각해보면 지금은 뭐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 노래 다 나왔을 때 그 무대에서 항상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이 죄악돌 아시죠? 죄악돌 박상규 선배님이 네, 뭐 그때 당시에 사랑은 계절 따라 죄악돌 뭐 많습니다. 그러면 또 이쯤에서 우리가 또 오늘은 제가 코미디 코미디지만 인사는 사랑 계절 따라 참 우리나라가 환절기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공기오염 쪽으로 있어서 그렇게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박관선 배님한테 인사를 드렸고 뭐 왜 늦으셔서 또 빨리 지금 오셔야지 1시 공연이면 12시 오셔야 돼. 그걸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막 이제 쇼 하고 있는데 막 들어가서 시끄럽게 떠들고 자리 들어가 보면 이제 흐름이 낚여져요. 그러니까 1시 공연이면 무조건 12시까지 여기 도착해야 돼요.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돌아가신 선배님들 노래를 제가 옆에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배상용 아버님도 벌써 돌아가신 8주기. 참 세월 빠릅니다. 벌써 돌아가신 때가 8주기 됐어요. 네, 오늘 10년이다. 그런데도 저희 아버님 지금은 코미디 역사상은 잊어버릴 수 없는 코미디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인 제가 신하들도 아니고 수영님 너무너무 닮아서 제가 그 코너를 맡아서 여러분께서 인사해주고 3년 후 여기 오신 분들은 옛주역의 대상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주 씨도 제가 있죠. 3주 씨도 제가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점은 좀 그래도 한 놈이 없어서 그 2주일 날면 애들 그놈 따보면 걔는 그 노래뿐이 한 개 없어서 연극이 안 돼.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박상규 선배님 노래 그리고 오늘 이 참 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없이 수고하시는 분들. 저 뒤에 조명을 담당하고 있는 조명하시는 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없으면 또 더 안 돼. 이분들은 이 옛날에는 우리가 극장쇼에 하면 뒤에다가 밴드가 최하 7인조가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그게 사실 돼야지만 쇼를 볼만한 거야. 네. 요즘에는 가면 노래방이고 뭐 처음 댄프에 CD 뭐 이런 거 다 뽑아갖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옛 추억의 그 시절 수요는 뒤에 악단이 앉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우리 김민주 대표 아까 인사했지만 그 김민주 대표 젊은 여성이 그 상당하신 분입니다. 그 시에서 예산다. 이건 시에서는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투자해 주는 거예요. 김민주 씨가.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 정확하게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 지금 쏘니까 5만 원 쏘잖아. 5만 원씩 좀 들어오는 거예요. 쇼가. 쇼가 5만 원짜리 쇼라는 얘기가 제가. 그거 부대 있는 딱 잘라갖고. 부대. 왜 말을 안 해, 내가. 맞잖아. 이때 박수 쳐야지. 오늘, 아니, 오늘 무슨, 그야말로 주무시나? 왜 그러지, 오늘? 형님, 안 주무시면 시커먼 안경 쓰셔갖고 모르겠어. 반짝반짝이야. 그 옆에 분은 또 시커먼 안경 무슨, 난 이영복이가 왔는 줄 알았어. 가라버려요. 재미나고 웃으려고 하시는 소리고. 자, 그러면 박상민 선생님 노래 저약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수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잠깐 인사를 라디씨 언니 잠깐만 이분 음향하시는 담당하시는 분이요. 오늘 좀 스케줄이 좀 이상이 꺾어져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분도 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 시기 너무
낙엽 따라가 버린다더니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으로 가오리에 돌아가셨지. 그래요. 파도 노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신 분만 감기 여름감이 걸리겠습니다. 박수 안 치신 분은 여름감이 걸려서 독감이 걸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도. 우디 쳐서
최고라고요, 저건. 아, 그래요? 가수보다? 혼자 보러 예. 온다는 사람은 그 필요 없어요, 여기. 예? 혼자 보러 온단 말이에요, 지금 나. 뭐야, 나 하나도 모르겠네. 다음에 마이크를 좀 준비해도 갔다, 우리 저 조건도. 저 갖다 좀 인터뷰 좀 하시게. 그죠? 그래서 요 당시에 나온 노래 또 있잖아요. 나훈아 노래. 해변으로 가요. 또. 아니, 있다는 얘기 제가 못 보던데. 또 이제 뭐 나오는 노래가 선생님? 해변의 여인. 그거 참 좋은 노래야. 근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요 정도 하고 2차로 때 한번 하든지. 그래. 자, 가수가 누구 먼저 좀? 난 존, 아, 김남희 씨부터. 전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 많이 하는 가수도 있어요. 꼭 전 봉사 많이 하는 가수를 저번 주 하고 이번 주 이렇게 2주를 제가 모시는데. 예, 김남희 씨라고 아주 상당히 노래 잘하시는 분인데, 예, 사람들이 그래요. 밥도 다 치려는 밥상 밥 한 그릇을 다 드셔야지 배가 부르니까. 첫 숟갈에 배부른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죠? 예, 가수도 나오면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뭐 생입니까? 예, 그래요. 자, 요즘에 여기저기 뭐 이제 행사철이지만은 선거 때문에 이 연예인들이 뭐 많이 일이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는 데는 달리는 우리 김남희 씨 가서부터 여러분 초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남희 씨, 자 음악 주시고 어서 나오세요. 사랑 다정. 사랑 다정. 많은 사람이 있어. 아, 환장하게 됐죠. 야야 꼬꼬꼬 꼬. 아니 거기 맞힐 데가 따로 있지 거기다 왜 맞춰? 신경질 나게 뭐 이상한 게 올라와 갖고 사람 진짜 신경질 나게 만드네 진짜. 참나 미치겠네 진짜. 뭐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야 또. 나 이거 웃기네 이거. 야 지금 재밌게 쇼하는데 당신 뭐야? 어? 아이고 이것도 보니까 또 한국 사람이 아닌가 본데 이거 보니까 이쪽으로 와 일로 일로 와 이 말은 못 알아들어?
어 그런가 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나 봐. 그러니까 자 아 그러면 한국 사람이 아닌가 보다. 외국 사람이니까 아무 말을 못 알아듣지. 아리가도 고자이마스카. 아 알아차세. 아지노모도 후춧가루 됐을까. 아닌데 그건 또 뭐 나도 좀 알아차리는 것 같으니 또 아니네. 그러면 중국 사람인가 보다. 여기를 우리 중국 공연들을 많이 하니까. 니하바. 아하 니하바. 아 이시바 놈의 새끼야. 뭐야 도대체. 이거 참 미치겠네. 그러면 이게 병신이네. 이게 아니 말할 줄 알면 빨리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무슨 새끼가 죽어 그런 얘기지만. 응? 너 난 바보로 하니? 아니 바보로 하는 게 지금 당신 중에 여기 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야. 지금 한참 쇼하고 하는데. 나도 쇼하러 왔다. 왜? 누가 쇼를 해? 내가. 아니 이 주제비를 해갖고 쇼를 해? 주제가 이게. 갑자기야. 어느 나라 주제가 이렇게 빼이거니 임마. 그게 짝 빼입은 거냐? 다들 그래들은. 뭐라고? 내가 다니는 데가 있어. 어딜 가? 캐바레. 그래 캐바레가 어, 어디? 콜라텍. 그래 캐바레나 콜라텍 가면 입구에서 웨이터가 딱 붙잡지. 웬 거지 새끼가 왔냐고. 근데 뒷말은 좀 그렇다. 왜 거지 새끼가 캐바레 출입하니까 딱 그러지. 잡더라고. 그렇지 딱 잡지. 딱 잡으면서 그 친구가 뭘 하는지 나한테 알아. 뭐라 그래? 야 아래로 뜯어보더니 어. 야. 요 근래 보긴 드문 제비떴대 이마 나한테. 그게 제비떴대? 그래. 그래갖고 가발을 들어갔어? 나까지 이렇게 여쪽 여성분들 주관이 있잖아. 그렇지 가발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있지. 그래, 그 여자들이 나한테 전부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 뭐라고 한마디래? 나도 얼굴도 까나잡잡한 게 아랫도리가 섹시하게 빠졌겠대 훔쳤잖아. 야 난 그날 밤 잠 못 자도 요 웃는 거 봐. 아이고 한자하겠네. 아니 그럼 카바레나 콜라텍을 들어가려면 네. 춤을 잘 춰야 되거든요. 춤이요? 네.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춤추다가 서거했어. 아 춤에 자신이 있으세요? 카바레 얘기를 했잖아 내가. 아 그러면 우리 마스터님이 아무 네. 음악이나 하면 다 춤을 출 수가 있어요? 뭘 마터? 마터가 아니고 저것들이 맡은 거야? 저것들이라니 음악하시는 분한테 저것들이라니. 그러니까 우리 마스터님이 아무 음악이나 하면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냐고. 한번 해보자. 응, 알았어요. 그럼 네. 마스터님 아무 음악이나 한번 신나게 한번 해봐. 얼마나 춤이 잘 추나 한번. 소름도 원점. 춤추라고 그랬지 무슨 치질 걸렸냐. 아니 무슨 춤을 추는데 엉덩이를 이렇게 빼고 춤을 추냐. 야 내가 이름 갖고 코미디를 하고 있으니 내가 한심한 놈이네. 왜? 너 이 춤이 다 일각견이 있는 춤이야. 아니 무슨 일각견이 있어. 너 캐바레 가봐 이 사람아. 어. 캐바레 가면 전부 다 그 저 구석에 가봐. 저 구석에 가면 전부 다 잡아가지고 어. 남자는 여자의 허리를 잡으면 딱 땡기게 그렇지 땡기는 거지. 어. 그걸 방으로 해야지. 딱 땡기니까 여자들에게 나도 그거 동산 한 먹으러 이때 오라. 음악만 나오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어. 여기 오신 분들이 막 수준 있는 사람들이야. 어. 남자가 허리를 잡을 때 이걸 저거 삐익 해버리지. 응. 삐익 니가 언제 두 개 안에 잡아. 근데 잡을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걸 내겨 삐익. 어 그래 그렇게 해갖고 삐익이 되는 거지. 어 그러면 그리고 딱 남자가 알아. 어 이게 저만이 이게 내가 야야야야 알았어 그건 하지마 그러면. 예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준 춤은 남자를 방어하는 그럼, 춤이다. 부르스 부르스. 아 다시 따라봐 나한테 막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봐. 어려운 거 요즘 춤 좀 추거든. 어, 요거 삼각관계. 요건 아마 춤추기 힘들 거다, 요건. 이건 못 출 거다.
아니 아까는 치질 걸리더니 지금은 무슨 풍 걸렸냐? 뭔 춤을 하루 종일 떠올고 앉아있냐? 너 풍 걸린 건 어떻게 알았어? 아 지금 너에게 치는 게 풍 걸린 거 아니고 뭐야? 야 그래도 이놈의 뭐 너 이 춤이 너만 모르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얼마? 이 춤을? 너 이게 캐바레 가봐. 어. 둘이 다 청춘 남자가 서가지고 서로 터는 거야. 아 그렇게 터는 거야? 이게 더러워 다 터져. 그러면 이 춤 이름이 뭔데? 너만 모른다니까. 근데 춤 이름이 뭐야? 난스텝 물어봐. 난스텝? 이 춤이 난스텝이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줘봐. 오 많이 좀 다녀본다. 이게 너 요즘 봐봐. 옛날에 우리가 보리고기 시절 때는 어. 어? 인스타트 식품이 어디 있었니? 맨 앞으로 좀 없었지. 어? 그 다음에 옥수수 깡먹고. 그렇지. 이 시절 아니야. 어. 지금은 요즘 애들이 엄마 배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불러다 퐁 하고 나오면 당도가 500이야. 아무리 당도 500이라도 이건 너무 떨고 있다. 그러니까 풍을 미리 방지하는 거야. 얼마나 이게. 아 그러니까 이 난스텝을 치면 그래. 풍을 방지하는 거야? 그래. 아 그래서 춤은 자신이 있다고 그러시는군요. 네. 너 같은 거하고 내가 하니까. 아니 그러면 춤은 추출한다고 치고 여기 무대 올라온 이유가 뭐야? 뭐? 여기 무대 위에 올라온 이유가? 글쎄 나도 텔레비전 선전 한번 나가자. 뭐? 텔레비전. 아니 그냥 무대에서 뭐 잘하는 게 있어? CM송. CM송은 또 뭐야? 텔레비전 선전 나가는 거. 텔레비전 선전 나가는 거? 네. 그래 그럼 그거 한번 해봐. 잘하는 거 있으면. 시작. 긴 머리, 더봉 머리, 단발 머리, 가추 머리, 아 대머리. 야야야. 무슨 CM송이 머리로 시작해서 머리로 끝나냐? 그러니까 가발공장 CM송이만. 막 그러면 거기에 마지막에 대머리 대머리 그러면 근데, 저기 저렇게 머리 까지신 분들은 어떡하냐? 아 내가 까지라 그랬어? 그럼 지들이 벗겨진 거야. 그래도 그렇지 그분들 앞에서 대머리 대머리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가발공장 CM송. 야이 새끼 형님 미안하고 나도 대머리야.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나가보고 형님 형님 하지 마.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런 거 말고 좀 수준 있는 거 좀 좀 수준 있는 거? 수준 있는 거 있지 뭐? 진짜? 어 진짜로 아 뭐해? 아 이건 좀 폼 좀 잡는 거야. 아 빨리 해. 당신을 알고부터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을 배웠습니다. 참 수준 있다. 사랑을 알고부터 사랑을 알고부터 키스를 배웠습니다. 기술을 알고부터 기술을 알고부터 뭐 제대로 쭉쭉 뽑는 게 없어? 아저씨 왜? 네가 쭉쭉 뽑아봐라. 아니 사랑을 알고부터 그래 당신을 알고 사랑을 알아 그래 그 사랑을 하는 다음에 해봐. 키스를 알았어 그래 뭐 키스하는 다음에 해봐 이 새끼야. 다 알아 다 너만 몰라 뽑을 수가 없구나. 좀 최고로 여러분들과 같이 신나게 할 수 있는 음악 뭐 신나게 막 좀 할 수 있는 음악 없어? 있지. 뭐? 팝송. 뭐라고? 팝송. 아니 팝송이면 팝송이지 팝송은 또 뭐야? 나를 두고 나온 노래 팝송. 그럼 노래 제목이 뭐야? 좀 길어. 어. 3천만의 호구성 반스버거 달려라 키퍼라더니 이거 네 글자로 죽여. 어. 키퍼러닝. 아니 그러면 그냥 탐정스네 키퍼러닝 한다 그러면 되지. 뭘 반스버거 달려라 그 얘기를 못하러 해. 내 주제곡이니까 이제. 키퍼러닝 하면 한다 이거 아니야.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너 먹고 사는데 지장 주고 있니 막. 그건 디나노에서나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좀 해보면 어때? 다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탐정스네 키퍼러닝 해달라 그러면 음악 하시는 분이 하는 거야. 아 그 어려운 걸 누가 해? 뭐? 어려운 걸. 어려운 걸 누가 하냐? 여기 마스터님이 하지 그 음악을. 쟤 나 좀 중간 웃기네 이거. 왜? 아니. 그걸 한 수단 말이야. 짠짠짜단짜단짜짠짠 두고두고 나가라고. 아 그걸 왜 못해 이분들이. 그게 뭐. 지금 한 거지. 어? 이분들이 왜 못하냐고. 이분들이 서울대학교 음대 나오신 분들이야. 센터장 좀 반대 붙여줘봐. 나 좀 보게. 난 눈깔이 나빠가지고. 그럼 뭐 왜 두고 서울대 음대 나오신 분. 눈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둘이 부부야. 알아? 부부야? 그래. 부부인데 평생 여기서나 부부지서 밤자리는 앉았는가 보다. 아그 남의 일은 신경 쓰지 마 네가. 왜 둘이 같이 음악을 같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이야. 서울대 둘이 다 동문들이야.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왜? 아니 왜? 기가 막히지도 않네 좀. 아니 뭐가 기가 막혀? 부모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아 뭐가 미안해? 아니 서울대 음대까지 나오라 그래놓고서 구석에서 저지랄 대고 있어?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예,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니까 네. 사람을 무시하니까 지금 여기 마스터님이 음악으로 너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 에이 또 야 배운 사람이 어떻게 나는 욕을 임마? 아 너 지금 잘 들어봐 일로 와봐. 자 지금 음악으로 욕한 거 아니야? 시작 이정병 개새끼가 맞잖아. 그 음악으로 욕하는 거 아니야? 아이 선생님 조광도 그게 진짜 욕한 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아, 잘 들어봐. 아니, 시작 이정병 개새끼 딱 맞잖아. 그러니까 정준이 사과해. 정준이 네. 선생님 얼마나 나 피아노를 치냐고 여자가 여자가 이런 걸로 아니 그건 안 해도 돼 그냥 저 피아노 선생님 그리고 참 직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왜? 아니 남들은 유들유들한 살을 빨아먹고 사는데 어. 저건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새덩어리 빨아쳐먹고 야야야 저걸 섹스폰이라고 그러는 거야 섹스폰 종자나서면 섹스다고 그런 쟁이 아니고 섹스폰 아이고 어디다 쓰네 쟁은 뭘 써서 그렇게 무식하게 왜 건방지가 지가 휘어서 오줌통처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정중히 사과해 선생님 저기 짠짠짠짠짠짠짠짠 아 히플러니 그 히플러니 해달라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되지 네. 자 히플러니 네. 환장하는데 진짜 아이고 악기를 마 악기로 하랬지 누가 이집으로 하랬냐 예 악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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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예. Keep on running 그거 봐 그러니까 정중이 쇳덩어리 뭐 섹스 이렇게 하지 말고 정중이 아 죄송합니다 아, 정중이 예, 예, 예. 예 죄송 제 아니 아니 가실라 그러잖아 미안합니다 응 예. 그냥 저 사라 선배 주고 선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네. 톰전슨이 네. 이걸로다가 톰전슨이 악기로 이걸로다 긁어줘 좀. 네 알았습니다. 네. 키퍼러닝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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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탁합니다. 네. 키퍼러닝 네. 네. 이거 맞잖아. 네. 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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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아하 뭐 키퍼 맞아 아하 아니, 왜? 이거 지가 때리고 지가 웃어. 아, 왜 때려? 아니, 내가 하는데 네가 왜 그 지랄이야? 그 대지도 않는 거 하마 품으려고 그런 거지. 아니, 음악이 나오니까 신나니까 내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전부 다 너한테 시선이 가잖아. 나한테 하는 것만 내가 아담한데. 야, 그렇다면 이게 왜 잘못 치면 너 누가 튀어나와? 너 제대로 했나? 집어 넣어줄게. 선생님 미안합니다. 알았어요. 제 네, 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번에 제대로 해. 네, 키퍼 러닝. 아이고 난 안 할게. 알았어. 너 혼자 하는 대로. 제대로 키퍼 러닝. 예. 가만 있어. 무슨 단면집에 키퍼러닝으로 어떻게 하니? 에이구 거기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왜 나오냐? 오시면 안 되는데. 에이구 참나 그런 거 말고 일로 와봐. 날짜가 안 되네. 일로 와. 이러지 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너희 의상하고 이 노래가 딱 어울리는 노래가 하나 있어. 예, 그거 좀 좋은 걸로 좀. 그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하고 싶어? 예. 나훈아가 불러서 히트친 노래. 예. 바보 같은 사나이. 딱 어울릴 것 같아. 바보 같은 사나이. 아니 내가 아무리 왜 저 우리 아버님 뭐 유산인데 물어받는 거 이거 하나 보였는데 그 그냥 애정한 새끼가 술도 안 처먹고 이지랄하고 있거든 어 근데 바보 짓을 하고 거기다 또 노래까지 바보 같은 사나이는 노래니 바보 같은 바보 같은 새끼 아니 바보 때려 아니 내가 바보냐고 내가 바보냐고 아니 바보 같은 사나이 그게 아니고 그거 있잖아 왜 음악이 짜지리 자자 궁 자자자 나오면 하나 둘 셋 하면 또 나가면 되는 거야 그 바보 같은 사나이가 그렇게 나가잖아 어이 문신네 그럼 쉰 거야 때린 거 반납 때린 거 시껏 때려놓고 반납하냐 한 잔만 빌려주면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세요
내가 지금 얘 이렇게 미니까 여기서 어머 어머 하면서 왜 내가 맞으니까 좋아갖고 박수 치세요? 참나 계신답니다. 바보 같은 사내 알았지? 나가면 돼. 나가면 되는 거야 그냥. 시작! 바보 같은 사내 짜라라라야 한 둘 셋 넷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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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이건 무식해 무식해 배삼냥이보다 더 무식해 일로 와 내가 나가는지 절로 나가내는 거야 야 마이크 잡아 이 무치기여 참 나가내는 건 글로 나가내는 게 아니고 예 그거 있잖아 왜 사랑이 빗물되어 말없이 흘러내릴 때 이렇게 부르는 거 가사 가사 그 나한테 좀 유치한 사람한테 가사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 가사. 너는 나가.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지. 여기 중전하시는 분들 뭐 나한테 장난하니 지금? 아니 그런데 나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노래로. 그러니까 가사가 나가라 그래야지. 멍청놈아. 가사가? 그래. 알았어 그럼 장난. 선생님 얘 이런 거 갖고 코미디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또 인사하자. 네, 아이고, 자녀예요. 네, 아이고, 한다, 네, 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잘해, 인사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네.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은 말을 내게 가고 못 잊고 못 잊어서 가슴만 태워 내가 안 쳐도 되는데 왜 박수 쳐달라 그러니까 그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박수 많이 나오니까 폼 잡는 거지 폼을 왜 잡냐 남들이 전부 다 여기 그러잖아 너만 몰라 야 뭐라고 아주 그냥 옷 입은 몸매도 괜찮고 태도도 단장하고 박자도 정확하고 잘 빠진 건 누가 알아 그래도 전부 다 뭐 하는지 아니? 뭐라 그래? 나훈아나 조용필이보다 나 때는 없었던 것 같아 아니 근데 네. 이 노래 하다가 중간에 음악이 빨라지니까 이렇게 추던 춤이죠? 그거 어디서 많이 보던 춤인데 마부님 계단이 춤보니 야야야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계단이 춤을 추냐? 그럼 시비 거네 이렇게 나한테 그럼 때가 오는 때인데 그런 걸 너 춤... 지금 인상부가 여기 시켜 갔다가 애기를 탁 나지 퐁 하고 그러면 애기가 나오자마자 울어 안 울어 울지 않네 응애가 막 응애하면서 우는 거 봐봐 응애 이게 합주가 된 거냐 아 그래? 그러면 오늘 좋습니다 우리 남방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그 시절 배삼룡 개다리 춤 한번 보실래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정표의 개다리 춤 가겠습니다 음악 올려주세요. 음악 올려. 네. 예. 아니 춤 신나게 추다가 또 왜 그래? 어? 왜? 쪽팔려서 나. 아니 뭐가 쪽팔려? 딱 노래를 보다 이거 춤을 추고 나니까. 어. 저기 있는 저기. 아줌마 같은 코쿤 여자가 코쿤 사람이 외국 여잔데 서양 여잔가 서양 여자가 왜? 그분이 나한테 다 다가오더라고 오더니 어쩜 그렇게 잘 입었냐고 옷을 옷을 잘 입어? 옷들이가
좀 짤막아내신 아랫들과 군주머니 어디서 제작했냐고 물어봐도. 아 그래? 그래서 어디서 제작한 의상이라 그랬어? 내 진짜 이게 앙대리김이 맞죠? 아니 진짜야 웃지 말아요. 아니 진짜 이게 이제 나한테는 유품인데 진짜 그러더니 헬로 웰컴 또 듣고 그냥 만약에 6점별이 가다리 그래갖고 내가 딱 가서 한정이가 몇 분 많이 준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외국 가서 패션쇼 한번 하자고. 그 패션쇼를 한번 한다 이거지? 네. 그 패션쇼를 하려면 이 워킹을 잘해야 됩니다. 워킹이요? 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정표 패션쇼 가겠습니다. 윙크는 하지마. 조개들의 조개가 예민하게 말없이
예. 어,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돌아가신 배우 선배님들 있잖아. 파도. 크, 시원하다. 갈매기가. 한번 해봐.
차차차를 많이 보시는 분들 압니다. 얼마나 MC 잘 보니까. 예, 그것도 최고입니다, 최고. 케이블 방송에서 1% 나왔어요, 시청률. 예, 아이들에서 최고 부하네요. 이십대 돈도 안 들어오는데. 돈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케이블 방송도 돈이 없어요. 맨 그냥 광고를 해서 봅니다. 1% 되는 게 대단한 겁니다, 방송에 1%는. 지금 가요 무대가 2.2%뿐이 안 나와요. 사장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요? 좀 이따 해고 나와요. 차차차 분장은 아니고. 아버님, 배상명 아버님 오는 거지 뭐. 너 기분 나쁜 거 있어? 네. 자, 그러면 빠른 노래 하나 하고 가수들, 초대 가수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많이 왔네요. 진짜. 아유,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2부에 이게 사실 꽉 차야 됩니다. 근데 2부가 점점 많아져요, 지금. 혼자들, 형님, 보지 말고 옆 동네가 아저씨들, 아줌마들하고 같이 와. 5만 원이면 사잖아. 4만 5천 원은 내가 내고, 형님들은 이거 내잖아. 네? 그럼요, 아유, 이거. 이적표가 이제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만 원의 행복을 해요. 근데 만 원의 행복을 꼭 합니다. 벌써 또 작년 지난주에 달려고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그건 악단까지 있어. 악단까지 한 7일도 들어가고 옛날 유럽단계로 아코디언도 들어가고 그 만 원의 행복. 그게 이제 전국 가면은 나쁘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시금 봐야지. 그러니까 옆 동네에서 그냥 만 원만 투자하고 두 명씩만 되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반만 주면 꽉 차요. 그거 내가 4만 5천 원 내가 내잖아. 4만 5천 원 중에서 2만 원은 여기 김 회장이 되잖아요. 김우주 대표가.
뭐 있어 이 기분 나빠요 뭐 동영상 찍어서도 5천원 주지 그래 그러면은 제가 그 여성 노래 고추 노래 하나 이렇게 고추 오늘 고추가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고추가 얼마나 잘 팔리는데 비망을 빨고 홍고추 이런 고추 무슨 고추 이게 다 하나 그러면 사람들의 고추 한번 얘기 뭐 고추 오블리카트는 주고 우리 너들만 이거 나무나 닮아서 이게 정말 얼마나 닮았는 거야 어느 쪽에 야 이거 하나 하고 살짝 녹여봐 한번 피아노로 녹여봐 한번 그렇지 박수 한번 보내세요 세상 사기가 인생 사기가